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이분이 이제 원당 1구역, 4구역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당은 뉴타운이 지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규모 그 주택단지가 좀 공급이 되는 곳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뉴타운은 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 지정된 이래로 아무래도 이제 일부 사업지 말고는 좀 사업이 계속 더디게 가서 2000년대 뭐 초반 중반에 이제 그 뉴타운이 대부분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오랫동안 좀 지연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뭐 실효성 논의할 때 항상 이 뉴타운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리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당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도 고양시에 있거든요. 그 서울까지 뭐 광화문 정도 이제 간다라고 하면 한 30분이면 또 접근이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산 쪽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일산과 이제 은평구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입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당역에 3호선이 있는데,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 대곡역에 거든요.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가 대곡역에 한 5개 노선이 뚫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GTX A를 이제 그 이용을 하면 뭐 광화문 여의도까지는 한 뭐 그 10분 안에 이제 도착할 수 있고, 그 삼성동 이제 그 강남까지도 한 20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원당도 그런 이제 교통의 호재를 받아서 좀 입지가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4구역이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보시면 주변이 다 노후화가 아직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그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이제 원당 4구역은 이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원당 롯데캐슬 스카이 L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236세대고 그 조합원 숫자가 48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 수익성이 좋았겠죠.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았겠죠, 비율이. 그리고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해서요, 여기 그 주변 곳곳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입주를 해서 지금 그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해가지고 여기 2601세대 지어지니까 이제 원당 4구역보다 세대수가 더 크죠. 조합원 세대수는 근데 한 17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으로 봤을 때는 원당 1구역, 4구역 비슷하게 나와요. 그 상대적으로 좀 사업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원당 1구역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원당 더샵 포레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지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지금 시공사를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당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일 거고요. 롯데 그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컨소겠죠. 아무래도 2000세대가 넘는 단지다 보니까 컨소로 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포스코와 한화가 지금 컨소로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조합원 분양 마치고 그리고 일반 분양 하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원당 1구역과 4구역을 좀 고려를 하시는 걸 보니까 실입주가 좀 빠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착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합원 분양한다, 바로 일반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분양받는 거, 청약에서 이제 당첨돼서 분양을 받으시는 거, 그것과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것 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입주 기한, 그 입주 기간으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과 뭐 분양권의 가격 뭐 이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하셔서 좀 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은 지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원당 뉴타운은 뭐 이렇게 요 정도 이제 규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 뭐 개발이 잘 돼서 다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만 세대 이상의 이제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는 곳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당 1구역은 이쪽에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입주와 원당 4구역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이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원당 시장도 가깝고요. 그리고 원당 역도 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뭐 교통을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당 뉴타운 내에서도 사실 이제 원당 4구역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역도 가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주를 앞둔 것,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입주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원당 1구역이죠. 그래서 원당 1구역의 장점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세대. 그리고 이쪽에 가보시면 사실 원당 4구역과 원당 1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별로. 왜냐면은 이 원당 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과의 접근성이라던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여기도 마산공원, 그리고 이쪽에는 무슨 그 묘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묘소가 이제 그 무덤이 아니라 그 옛날 그 문화재 같은, 그런 왕릉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이제 봉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단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이제 성사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화 단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릉역이 올해 이제 개통이 될 거거든요. 원릉역은 사실 이제 지하철이 자주 다니는 역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은 또 대곡역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곡역에 그 여러 가지 다섯 개 노선 이상이 뚫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교통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입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 원당 1구역은 좀 조용하게 이제 주거를 좀 그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아이 키우고 뭐 이러기에도 상당히 이제 입지적으로 주변에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당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시설 접근이나 뭐 지하철역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선호도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앞둔 원당 1구역과 4구역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하셔서 직접 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둘 다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는 원당 2구역인데, 여기 시행 인가하고 이제 분양 신청하는 곳이니까 사실 입주까지는 한 7, 8년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7, 8년도 좀 그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입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원당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됐어. 근데 이렇게 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냥 두면 사실 여기가 그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기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서울의 모아타운 비슷한 제도가 경기도의 미래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여기를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당 8구역은 지금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됐고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원당 6구역과 7구역 여기는 지금 그 재개발 후보지로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막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던데, 이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걸 기대를 좀 하실 수는 있겠죠.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주는 좀 어려운 곳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당 6구역, 7구역도 보면은 이제 원당 4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입주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4구역이냐, 1구역이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원당 2구역 같은 경우엔 1326세대가 지어지고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한 3,400세대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원당 6, 7구역은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6구역과 7구역을 합친 거니까 합쳐서 통합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4,000세대 가까이 나오는 대단지가 형성이 되죠. 근데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조합원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은 임대주택 같은 공공기여분도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1구역, 4구역에 비해서 후발주자잖아요. 2구역, 6,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세랑 비교를 잘 해보셔야겠지만 1구역, 4구역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개요를 보시면 원당 4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원당 시장이랑 인접해 있고요. 그 원당 역도 이렇게 이제 그 인접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원당 그 중에서 고양시 성사동에 해당돼요. 성사동 세대수가 1236세대 일반 분양분이 거의 절반 나왔으니까 사실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3대 7로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50%는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던지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분양을 얼마 했냐? 평당 한 2,100만 원에 했어요. 그러면은 뭐 20평대 분양받으면은 그 4억 후반대 그리고 30평대 분양받으면은 한 6억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이 조합원 분양가 보시면 1,200만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 붙여서 이제 사고 파냐 뭐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당연히 달라지긴 하겠는데 내가 이제 원주민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시세보다 보통 낮게 형성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시세보다 높게 그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청약 그 했을 때 일반 분양 했을 때 일반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잘 되게 하려면은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분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절반 가격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현 시세는 얼마냐? 현 시세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5평 계속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그리고 30평 때 8억 9천까지 이제 9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가랑 비교하더라도 한 2, 3억 정도가 오른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당 1구역으로 보시면은 여기다 한 3년 기다리면 입주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 분양이랑 조합원 분양을 지금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까지는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나 뭐 일반 분양을 받으시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받든 조합원 분양을 받든 이제 그 차이점이 입주에 대한 위험성 면에서 봤을 때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를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초품화가 이제 성사초등학교가 아니라 원당초등학교 초품화예요. 그리고 이제 2601세대라고 그 1세대가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 7구역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당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그 세대수를 가진 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600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부분 모든 게 해결될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마산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도 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흥천묘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이 주변이 다 숲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원능역이 올해 하반기에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감도 같은 것들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 다시 이제 막 그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능역이 교외선이기 때문에 뭐 자주 이제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곳은 아니기는 한데 대곡역까지 한정거장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 보면
대곡역에서 이제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까지 한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GTX A 노선이 뚫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강남까지도 한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쪽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좀 많이 눌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통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입지적으로 확 좋아지게 되는 거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호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라고 오늘 또 사연을 소개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일반 분양가는 사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사비 오르고 뭐 이런 것들 반영했을 때 원당 4구역이 2,100만 원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높게 분양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평당 한 2,500만 원 좀 이상으로 분양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양 시기나 분양 경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한번 그 일반 분양 곧 공고가 될 테니까 이제 그때 보셔야겠는데 어쨌든 2천만 원 이하로는 분양 안 하겠죠. 그 조합원 분양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당 4구역보다 여기가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공사비 갈등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착공 전에 이제 공사비 단가를 정확하게 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면서 한 700만원대 이렇게 공사를 하기로 해서 이 조합원 그 분양가가 한 1억씩 올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평당 분양가가 1600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1구역을 살 거냐, 4구역을 살 거냐, 다 장단점이 있어요. 4구역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3년 기다렸다 입주를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원능역이 곧 개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숲세권, 또 학교, 그 초등학교 걸어갈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좀 조용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단지다,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장단점을 따지셔서 나에게 맞는 이제 단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원당 4구역은 지금 신고가 계속 찍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용 5구역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전용 8세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억 9천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그 9억 거래도 이제 곧 되겠죠. 근데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원당 1구역을 뭐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거의 매물이 잘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조합원이 한 1,600명 되는데도 급매 아니면 매물이 잘 없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전용 5구형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7,8천만 원 정도 아직 1억 이내로 형성이 돼 있고 전용 8사형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이제 1억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그 8사형을 다 가져간 상태여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면은 그 일반 분양에서는 이제 8사형 분양을 못 받는 그런 사업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용 5구형을 한번 기준으로 본다. 여기 이제 그 뭐 재개발 구역이고 그 빌라 같은 것들 이제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리가액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평균적으로 20평대 분양을 받으시는 것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한 7천만 원 잡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은 이제 아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이제 25평 분양 받을 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게 다 합치면 4억 4천 정도의 이제 25평 아파트 분양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당 4구역 시세 6억 8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나오면은 뭐 2천만 원대 분양만 하더라도 지금 한 5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프리미엄이 한 2억대 중반까지도 갔던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뭐 원당 1구역이 뭐 공사비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조정이 다 협의가 완료가 됐고 또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앞두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시다 실입주까지 그랬을 땐 원당 1구역을 저는 또 좀 더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건너편에 아파트가 좀 있는데 뭐 여기는 2009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한 입주 15년차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들로 볼 수가 있어요. 원당 2편 한 세상 같은 경우에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는데 합치면 2000세대 되거든요.
합차도 이제 원당 1구역보다 규모가 작죠.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에 입주한 원당 이편세상 2차를 한번 보면은 여기 15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인데 지금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20평대가 5억 정도, 30평대는 그 6억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원당 레미안 휴레스트도 그 뒤에 이제 그 있는 단지인데 여기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20평대가 5억대 초반, 그리고 그 30평대가 6억대를 벌써 넘어선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축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원당 1구역 조합원 입주권이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당 1구역 4구역 비교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매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그 입주까지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는 매물들이 사실 이제 그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뭐 기본 옵션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동호수, 평형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먼저 이제 분양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은 보통 조합원 입주권이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뭐 걸려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분양가보다 그 조합원 입주가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더 비싸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그 바로 이제 그 뭐 시차를 별로 안 두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좀 그 특이한 사업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 되고 나면은 가격이 그 바로 이제 올라버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원당 뉴타운의 개발 호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능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외선이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거고요. 대곡역에 이제 GTX-A 노선이 개통이 돼요. 여기 이제 5개, 6개 노선이 좀 그 환승이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주변에는 좀 허허벌판이에요. 대곡역 주변에는. 그 대곡역에 그 대표적으로 GTX-A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광화문 여의도까지 한 10분 안에 이제 도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강남까지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요. 사실 이제 대곡역에서 GTX-A 노선을 탄다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뭐 한 14분 삼성역까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죠. 도심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원당 뉴타운도 입지가 좀 좋아지는 곳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군으로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아까 원당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당 초등학교 초품화 단지에 해당하고, 성사 초등학교는 보시면은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안 휴레스트라고 이미 이제 그 개발이 된 곳이죠. 그리고 원당 6구역, 7구역.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성사 초등학교 이제 초품화 그 단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쪽 주변에 이제 원당 1구역 근처로 해서 이제 그 성사 초등학교, 성사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공원 같은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당 1구역 주변을 보면은 숲세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산책이나 뭐 이런 것도 공기가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조금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들이 있고, 원당 1구역 주변에 보면 원당 시장 같은 것들, 그리고 조금 이제 차 타고 가면 명지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원당 1구역과 4구역을 물어보셨는데 당장 뭐 실입주를 하셔야 된다면 원당 4구역으로 가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원당 1구역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투자 수익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누리실 수가 있고, 또 입주까지도 한 3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실입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좀 실입주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